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KBS 소식입니다. KBS 정문 앞에 몸싸움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그 KBS의 공영방송 KBS의 사장, 길환영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그 발언의 진위가 논란은 있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번 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네. 4일날 교통사고가 세월호 참사로도 많은데라는 네. 이제 그런 류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유가족들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네. 5월 8일날 KBS 앞으로 이제 갔고 네. 거기서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9일날 새벽에 청와대로 몰려가서 네. 결국 청와대 앞에서 길환영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해산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날 당일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자, 내 발언의 진위가 왜곡된 건 맞다. 네.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말미에 네. 길환영 사장이 지금까지 보도국의 어떤 보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2일날 KBS 기자협회가 제작 거부 결의하고 13일날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네. 16일날 보도본부 부장단까지 이 상태에선 더 이상 우리가 보도할 수 없다며 총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기량 선생 물러나라는 네. 그런 요구를 재차했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KBS 사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전되고 있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사실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인데, 이날 16일날 보도본부 부장단 총사퇴하는, 네, 이때 기자총회가 열렸었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또다시 한 발언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분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대형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주문했었습니다. 그걸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긴 아니고 대경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 보도국 내에서 가장 뉴스를 제작,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그 책임자인데 저 책임자 방금 얘기를 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요. 인사 개입뿐만이 아니라 보도 개입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KBS 부장단이 네.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 본부장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네. 그동안의 길 사장의 행보를 보면 네. 김 국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인다. 네. 뭐라 이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오간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내부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부에서 어떤 유든지 뭔가 그 보도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저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오늘 2시, 오후 2시에도 네. 그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신임 원내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요구를 냈는데요. 네.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KBS의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네. 정치권에도 새로운 이슈로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 때문에 시작된 그 KBS 사태, 지금 그 계속해서 확전이 되고 있고, 내일은 그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KBS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 순위 공개합니다.